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4월 12일인데요. 벌써 고추 씨앗 파종하고 씨앗을 파종한 이후 한 55일 됐습니다. 55일. 근데 지금 이제 고추 모종이 이제 슬슬 남부지방부터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서 좀 먼저 달랄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택배로 나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55일 돼서 와 오늘 또 황사가 아주 엄청 아주 밖에는 지금 뿌예요. 아주 먼지가 황사 먼지가 지금 저 비닐하우스 위에도 뿌옇고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 이 안에도 지금 측창을 모두 닫고 옆에만 좀 열었는데 그래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이제 찰옥수수도 곧 심어야 되고 벌써 이렇게 잘 컸어요. 찰옥수수도. 그리고 이제 요거 슈퍼 대청양이라고 하는 이제 청양고추인데요. 요거는 아직 꽃망울이 맺히질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먼저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드리고는 있는데 요거는 한 65일 정도 되면은 예전에 보니까 65일 정도 되니까 꽃망울이 맺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좀 중생종 이상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섣불고추인데 이렇게 이제 가지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 났다고 해서 자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우면 여기서 이제 다분지 형식으로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섣불고추는 다분지로 안 키워도 워낙 이제 측지 발행이 잘 되기 때문에 뭐 따로 겨순 같은 거는 남기면 안 되고 그냥 다 따줘야 돼요. 워낙 이제 마디가 짧고 또 분열이 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섣불고추는 그냥 그대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섣불고추도 이제 꽃망울이 다 이제 벌써 맺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막 이런데 저기 저 꽃망울이 다 있어요. 요게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꽃망울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섣불고추가 또 이렇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순서가 여기 이제 청양고추 TS 이제 흥국시드 TS 청양계 시교인데 요게 조생종이라 가지고 청양고추인데도 벌써 이제 꽃망울이 이렇게 모두 이제 이렇게 맺혀 있고 꽃망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보면은 꽃망울이 이게 청양고추 시교 품종이고 근데 TS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바이러스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이제 강별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흥국시드 식이요 품종인데 조생종이고 뭐 그래서 근데 이것도 벌써 이제 꽃이 야 보십시오. 꽃 워낙 빨라가지고 지금 꽃이 벌써 이렇게 하얀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옆에 또 측지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분지 형성이 돼 있고요. 이화방이라 그러죠. 일화방, 이화방. 이건 진짜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극조생종이고 섣불고추는 조생종.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제 슈퍼스타 고추. 올해 요거를 참 유심히 봐야 될 건데 이게 엄청 세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추들이 여기 이제 다 보면은 슈퍼스타인데 이 보면은 아주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가지가 두 개 뭐 이렇게 벌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그냥 살리면은 다분지 형식으로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 세력이 강하면은 고추들이 이렇게 분지 형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약간 중조생종인데도 지금 이제 꽃망울이 요렇게 요렇습니다. 요러고 뭐 바로 이제 이어서
마디가 짧기 때문에 다수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게 아마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슈퍼스타라고 하는 중조생종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열리는 그런 고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합 4병계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거를 이제 고르고 고르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른 게 이제 요 품종인데, 이거는 이제 기르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종 기를 때는 약간 이제 까다로운 것이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는 이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주 대두 두껍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지가 벌써 이렇게 몇 개 형성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몇 개, 이거 줄기 하나에 지금 세 개가 나오고 거기서 또 이제 꽃망울이 맺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지 형성이 잘 되면은 따로 뭐 이렇게 뭐 다분지를 만들지 않아도 고추가 그 마디마디 이제 꽃이 피기 때문에 잘 열립니다. 다수화 고추. 그리고 이제 고추도 이제 매끄럽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예, 고추들이. 이거 한 줄기인데 지금 두 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다분지를 만든다 해서 고추 육묘할 때 여기서 자르거든요. 이제 생장점을 잘라서 이제 분지를 여기서 많이 키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밭에 나가서 약간 이제 고추 특성 그런 DNA랄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분지를 해드려도 그만큼 뿌리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주 뿌리들이 엄청 실합니다. 야, 보십시오. 이게 뿌리가 아주 이래요. 지금 제가 뽑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뿌리하고 무조건 이제 뭐 잘라서 이제 분지를 많이 형성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뿌리가 그만큼 갖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만큼 뿌리 세력이 세기 때문에 요거하고 숯불과 고추는 분지 형성이 잘 돼서 다수화 고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슈퍼스타를 가지고 한번 또 예쁜 그런 모양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앞으로 뭐 한 달 이전에 모두 여기에 출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부지방은 서서히 계속 이제 택배로 나가고 있고, 중부지방도 이제 비닐하우스 용은 지금 슬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5일째 4월 22일, 이렇게 또 점심시간에 고추밭 모종상에 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 와, 이거는 대파 좀 일찍 심어 놓은 거고, 자, 이게 제가 아주 귀찮아 가지고 뿌려놓은 이게 뭐냐면은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 한번 볼까요? 눈개승마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나. 너무 그냥 모종을 깔고 위에다 훌훌 뿌렸더니 요 모양이 됐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서 이거 누가 가져가서 옮겨 심기를 하면은 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대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러 잠을 재워서 휴면타파를 해서 한 거랑 뭐 그냥 휴면타파 안 하고 뿌린 거랑 거의 매 한 가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찰옥수수 이게 미백찰이거든요. 미백찰 찰옥수수도 아주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곧 나갈 거. 자, 올해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즐거운 일들로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